삼천 안에 한 원룸. 이곳에 사는 이는 자립준비 청년으로 사회에 나와 이제 홀로서기 7년 차에 접어든 김지용 씨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갑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울한 감정도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막막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감정들에 휩쓸리니까 뭘 해야 될지도 이렇게 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저의 침실입니다. 처음으로 퀸 사이즈의 침대를 구매해서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다른 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좁게 느껴져가지고 얘랑 살 거 한번 크게 사봤습니다. 잘하셨네요. 아늑하게 잘 꾸며놨어요. 네, 이 보금자리를 얻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지용 씨.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다행히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후원금이나 정착 지원금이나 너무나 큰 돈을 한 번에 이렇게 받아서 되게 과소비로 하고 핸드폰으로 관련된 사기도 당해서 저의 자립정착금을 다 날렸던 경험이 사기요.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착 지원금만 받고 자립해야 했던 18살의 청년. 첫 발을 내린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지 어느덧 3년째래요. 시설에 남아있는 후배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조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사회복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다는 지용 씨. 휴일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요. 뭐죠? 예요. 왔어? 야,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우리 둘밖에 없어 오늘. 우리 다들 바빠가지고 우리 둘밖에 못해요. 제가 살던 시설에서부터 같이 지내온 형입니다.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끼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 좀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 선배로서 먼저 사회 나가서 앞으로 후배들이 나올 그런 길을 밝혀놓겠다는 그런 뜻으로 시작한 팀입니다.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예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꼭 필요한 실질적 도움들을 주고 싶어서였다는데요. 저희는 20살 때부터 자립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시설에 있을 때부터 혹은 뭐 자연스럽게 그 시설에서부터 교육하고 알려주고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본 멘토 들이 시설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조금 사회에 나왔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고민을 한 분들이라서 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자립준비 청년의 멘토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아기자기한 카페입니다. 올해 자립 9년 차에 접어든 모유진 씨는 자립 후 공방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위탁가정을 통해서 성장했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그 돈으로 이제 모아서 바로 20살 되자마자 자립을 했었습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홀로서기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유진 씨. 본인과 같은 과정을 겪는 후배들을 위해 멘토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점한 자립준비 청년 친구가 있는데 액세서리를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오면 자리가 좀 부족해서 지금 굿즈대를 조금 더 확장하고 있어요. 뭘 돕나 했더니. 맞습니다. 카페에선 자립준비 청년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와. 수익금은 전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쓰입니다. 제작하고 포장하고 발주하고 뭐 마케팅하고 이런 과정이 청년 혼자 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작만 하면 이런 걸 같이 마케팅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두 달 정도 운영하게 됐어요. 이런 선배 있으면 너무 좋은 될 것 같아요. 든든하죠. 유진 씨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공연과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